주인공 돼. 미친년. 하루에 12번을 맞았어. 드림통에다가 돌려도 돌렸어, 당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영화 찍고 왔어? 어떻게 아셨어요? 일단 점을 좀 보자고. 이쁜 말만 듣고 싶게. 본인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정담 남녀. 정담 남녀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신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왜 그러냐면 본인 스타일이 너무 내가 맞다면 맞는 이런 고집이 있고 머리에다가 꽃을 두 개 달았어. 꽃이요? 미친년도 꽃 달고. 네. 자기 멋이 자기가 이쁜지 알고 호박에다가 줄금은 수박인지 알고도 이쁜 사람도 많고. 미안한 소리지만 내가 이 잘난 멋으로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산 거야. 불법소사 안추어 산철지랍니다. 서추어 우말리 왠경말령 삼처 가지고 보시다. 너는 28, 18 아직까지 오늘은 소녀의 사주를 가졌어. 내 사주금 이 사주는 서방님복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손씨도 내 여인이 철이 없는 여인이다. 조금이 어딨어? 내 부모가 있어도 오늘은 부모의 자랑을 못하고 통기가 있어도 내 편이 없어서 어느 사람의 우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손씨 여인이 보이지 않게 내가 모든 거를 즐기자, 날 거를 꾸미고 살자 이런 수준으로 우리 손씨 여인이 진짜 밝게 살았다. 밝게 살았는데 우리 여인이 오늘은 사중에 토화가 있고 역마가 있어서 집구석에 하루라도 못 있어. 당신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알아? 니가 우리 안당 여인이나? 뭔데요? 설거지 중에 물 넣는 거. 내가 얼굴에 분칠하는 거 제일 좋아. 맞아요. 지금 너무 영화에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냐. 그리고 철부지가 들어마이다. 새끼가 내가 보기에는 두 개 보여.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여인아 소년의 감정을 갖고 사는 여인인데 청리 정도를 너무 못해. 집구석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든지 펄려놓다 뿐이지 청리를 못하고 수습을 못해서 사람하고 충돌이 많고 오해성을 많고 우리 여인이 은근히 구설이 좀 많어. 맞아요. 오해를 좀 많이 받지? 네네. 나 같아도 오해하겠어. 내가 잘난 멋으로 살아. 맞아. 그러는데 우리 여인이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딴 세상이 좀 있다. 왜냐면 남들은 좋은 듯 해도 평범한 사주를 못 가져. 그래서 우리 여인께서요 잘 풀어먹어서 말대로 예능자, 재능자, 어? 이 나이인데도 아우 내가 길거리 이쁘게 그러면 우아병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여인이 걱정스러운 게 있더라 이거야. 걱정스러운 게 다른 게 아니야. 진짜 내가 언제쯤 내가 멋진 인생. 이 대주가 참 착한 사람이야. 그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아? 멋진 남자. 무슨 말이지? 이런 상상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여인아 우리 대주 같은 사람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 어디냐. 당신이 착하기 때문에 산 거야. 그리고 당신이 최고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오냐 얼굴에 떡칠에 푼칠을 하고 너 오늘은 오냐 아, 성주가 살라나면 대주가 살라난 건데 오방 옛말이 있어. 우리 무당 은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성주가 살라나면 대주가 살라나고 오방 지성이 살라나면 오늘은 자손이 한라님하고 집구석에 오면 편치를 못하는 거야. 그냥 제가 어릴 때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하니까 항상 그런 동경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여인아 누가 보면 당신 꽃 달았다고 꽃 두 개 달았다고 그래. 양쪽으로 단 거야. 손씨 여인이 지금 한경을 바라봐야 돼. 한경이 뭐냐면 새끼야. 가정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여인이 이 꼴이 나면은 우리 대주가 지금 폭발한 게 1분 1초 전이야. 몰라? 그래서 저한테 자꾸 신경질 내나 보네요. 신경질 내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당신 있지? 하루에 12번을 맞았어. 누구 말대로 있지? 12번은 있지? 드림통에다가 돌려도 돌려서 당신.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이뻐 보여야지. 남들이 모여져 당신의 허망을 깨고 살아야지. 인생이 안정이 돼. 무슨 말인가? 당신이 최고 무섭지 않은 게 당신 내가 얘기해 줄까? 당신은 돈이 무섭습니까? 조금. 지금 왜냐면 우리 여인아 정신을 차려라. 왜 그러냐면 너 새끼가 보이지 않냐.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요 선생님 저 어릴
내 꿈인 영화 배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어? 영화 배우 되고 싶은데 저 영화 배우 될 수 있을까요? 주인공 돼. 미친년 또라이 박스 주인공 만들어. 캐스팅 깨고 다녀. 그러면 있지? 캐스팅이 돼. 어떤 캐스팅? 미친년 또라이 박스. 당신 공주 상병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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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이네. 정말 우리 손씨 여인아. 새끼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그럴 거야? 털없는 엄마가 되지 말고 당신은 이제는 진짜 평범한 엄마가 좀 돼야 돼. 우리 여인아 이 꼴에 나중에 있지 당신 있지 기분 나쁜 소리 좀 할까? 당신 알코올 중독돼서 손 덜덜덜덜 덜어봐서 내가 이쁘죠? 내가 이뻐. 왜 그런지 알아? 우리 여인이 힘든 게 또 있고 하도 이 가슴에 너무 찬 게 있어. 그래 안 그래? 당신이 조금 술에 의존 정도 좀 내가 보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인께서 이제는 나를 돌봐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을 좀 바라봐라. 이거를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많이 참았으니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많이 나를 시간을 줬구나. 나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 언젠가는 엄마 노릇 마누라 노릇 하겠지. 나한테 시간을 줬구나. 이런 시간으로 당신이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여인아 내가 입잔소리 할게요. 당신은 3년 안에 가정이 깨지고 폐륜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제정신으로 안 살았어. 평생 당신은 낙인이 찍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 조금 내 가정을 돌봐라. 내 가정을 내 옆에서 여태까지 참았던 사람들을 지켜봐라. 그리고 평생 낙인이 우리 엄마는 제정신으로 안 살고 진짜 자기만 위해서 살았고 당신은 새끼보다는요 나가서는 이쁜 모습. 그래 안 그래? 내가 좀 얼굴이 처졌어? 내가 좀 눈꼬리 내려앉아서 그러면 어디 가서 내가 요거를 보톡스를 맞나 필러를 맞나 아니면 뭐를 하나? 이 생각만 했지 새끼를 바라봤습니까? 진짜 폐륜의 엄마 아 어떤 여성이 이렇다 이거에 당신의 낙인을 벗어나야 할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손씨 연인이 잘할 수 있는 연인이야. 기회를 얻고가 아니고 기회가 있는 분인데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여인이 내가 이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것을 꽃으로 이쁘게 보면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내가 아름답고 행복한 거를 내가 찾을 수 있다. 손씨 사례자님의 꿈을 밟고 싶지는 않아요. 이해가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중요성을 좀 알아라. 내 자손들이 컸다고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엄마 손이 더 필요하다. 대주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의 꿈을 접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조금은 나이가 가정부터 신경을 쓰고 내 아들, 내 자손들을 신경을 써야지 진정한 가정과 중요성과 행복을 깨지질 않는다고 나는 진짜로 여기 사례자님한테 꿈을 접으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이번은 자식을 생각하자. 이해 갑니까? 나는 그거를 여기 사례자님한테 선호하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돌아다니지 않고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고 그냥 변화해야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